동해안과 제주 등 주요 관광지도 설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이른바 설캉스족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을 품은 강원도는 최근 눈이 많이 내려서 설경이 장관입니다. 연휴 풍경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백두대간 능선이 온통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눈 덮인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거나 설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겨울 추억을 남깁니다. 나무에 그 눈이 내려가지고 눈꽃처럼 나무에 열린 것도 너무 좋았고 막 사람들 눈사람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좋고. 자연설로 덮인 스키장 슬로프는 스키어와 보더들의 형형색색 질주가 이어집니다. 인공 눈보다 확실히 자연설일 때 스키 그 눈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보다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설경과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리조트 주차장은 꽉 찼습니다. 겨울 관광의 1번지 강원도는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의 주요 리조트와 호텔 객실까지도 대부분 만실입니다. 1216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휴 4일 동안 예약률은 전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도 항공권 예약이 거의 마감되면서 연휴 첫날부터 공항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연휴 기간 20만 명 가까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관광객 불편에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V우선 이송입니다.